자, 오늘 2월 7일 수요일인데요.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오늘 16% 이상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왔을 때 앞으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누리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진입해야 되는지,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만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며 반등 흐름이 연출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0만원 구간에서 강한 저항 흐름이 있었는데 이 10만원 구간을 완전히 돌파해줬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20만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열려있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신성 델타테크의 호가창 한번 보시면 지금은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500원 단위로 거래가 될 거예요.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가 이 라운드픽의 자리인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시세가 과하게 올라온 위치에선 이 라운드픽의 자리가 저항 역할을 하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자리에선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원래는 이 10만원 부근이 라운드픽의 자리였는데 이번에 라운드픽의 자리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20만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10만원 부근이 심리적인 라운드픽의 자리였습니다. 지난 고가 자리에서도 이 10만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맞으며 윗꼬리 흐름이 잠시 나왔었는데, 오늘 이 윗꼬리 흐름을 바로 메꿔주는 장대 양봉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이러한 흐름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 즉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의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LK9 관련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를 통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온 자리엔 신성 델타테크의 상승 추세를 꺾을 수 있을 만한 악재가 전혀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신성 델타테크에게 남아있는 LK99 관련 두 가지 호재, 이게 어떤 거죠? 첫 번째로 중국의 LK99 시연 일정. 애초에 이번 반등 흐름이 중국의 LK99 시연 일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LK99 시연 일정이 다시 한번 남아있는 만큼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엔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이게 뭐예요? LK99 정부의 재검증 이슈. 작년에 신고가 흐름이 왜 나왔어요? 정부가 LK99를 검증함에 따라 이 LK99 관련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며 신고가 자리가 나왔었는데, 다가오는 3월달에 정부가 LK99 재검증을 하는 만큼 이 LK99 관련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엔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신고가가 뚫리는 자리에선 보통 여태까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떠드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신고가가 뚫린 종목일수록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신고가가 뚫린 종목들의 경우에는 악성 매물대가 전혀 없어요. 이 악성 매물이 뭐냐? 하락한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온 종목들은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 손절을 대기하고 있고 매도를 대기하고 있는 매물대들이 많아서 이 반등 흐름이 나올 때 반등 흐름이 꺾여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이번 상승 추세에서 신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승 추세를 꺾을 만한 악성 매물대들, 즉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현 위치에서 완전히 소화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탄력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있는 건 어떤 것밖에 없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 즉 세력의 대량 투매 흐름이 이뤄지는 구간이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20만원 부근까지 LK9 관련 두 가지의 호재를 통해서 명확하게 남아있는 만큼 현 위치에서 절대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제가 이 점 또한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린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자,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3만원 부근에서 비중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놓으시면 되는 거고, 지난 고점에서 제 말 듣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앞으로 3만원 부근에서 재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신성 달라트크 얘기는 앞으로 4차 파동을 이끌 수 있는 두 가지의 재료가 확실하게 남아있는데, 제가 이때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언제였어요? 3만원 부근이었습니다. 지난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 삼각수렴 자리가 형성되는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매집 끝내두라고.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타점 노리시는 분들은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신규 진입 단가를 받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삼각수렴 자리에서 LK 구호 관련 두 가지 호재를 통해 4차 파동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이 4차 파동 자리는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20만원 부분까지 이어질 거라고 이 점 또한 제 지난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신성 델타테크의 모든 잠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제 실력을 의심하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실력으로 증빙해드린 제가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20만원 부근까지 무조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질 거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신성 달라트크 현 위치에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조정 위치에서 정확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앞으로 정확한 매도가를 통해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신성 달라트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신성 달라트크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박스권 하단 구간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32,500원 이하에서 LK99 재검증 이슈와 중국의 초전도체 시연 일정이 남아있으니까 무조건 비중 30% 매집 끝내두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매집 끝내드렸죠? 그러면 현 위치까지 300% 이상의 수익은 이미 확보되었는데, 아직까지는 매도 신호를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리는 매도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자리는 보유를 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서 앞으로 다음 런드픽의 자리인 20만원 부근에서 적어도 5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가셔야겠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신선 알라트크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50% 미만의 수익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난 최저점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낸 다음에 현 위치 300% 이상의 수익은 이미 확보되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잊고 앞으로 다가올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9671 위번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신성 달라트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으로? 010-4699-9671. 자, 그러면 어떻게 해드리죠?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자리 나오기 전에 단계적으로 눌릴 땐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이번에 신성 달라트크 매집했는데 물량이 얼마 안 잡히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등 위치, 제가 말씀드린 LK99 관련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20만원 부근까지 돌파 흐름이 이어졌을 땐 이 라운드 픽의 자리의 저항 구간에서 제가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9671 번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료로 이렇게 신성 달라트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린다고. 자, 앞으로 신성 달라트크의 매도가를 잡을 땐 크게 어떤 거 봐야 되죠?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기술적 흐름, 앞으로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서 어디에서
과매도 구간이 형성되며 단기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진입하는지 이 기술적 여부까지 상세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소멸되는지,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LK99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이 곧 신성 델타테크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어디서 꺼지면서 강한 낙폭 흐름을 연출시키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 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 돈 많으니까, 여러분들 돈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신성 달러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010-469-9677을 번호로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단기적인 조정 흐름 나오면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리고,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이어진 자리에선 정확한 매도가까지 앞으로 나올 상승 파동의 최고점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을 번호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신성 델타테크 강한 돌파 자리 이어지시고 신고가 자리에 나오면 이 신고가 자리에서 지난 저점에서 매집을 못해서 지금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고가 자리에 나오고 강한 조정 위치 이어지면 신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이미 300% 이상의 수익 확보한 만큼 지금이라도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을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을 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의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